봉부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굉장히 축하할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펜서 카멜레온 있잖아요. 귀여운 우리 펜서 카멜레온이 지금 탈피를 하느라 좀 지저분한데 이 친구가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았습니다. 짜잔, 바로 여기가 암컷 사육장인데요. 이 친구가 바로 펜서 카멜레온 암컷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산란하겠어 설마 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짜잔, 이게 지금 알을 낳은 상태고 암컷이 며칠 동안 땅을 계속 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자리를 찾는 것 같았어요. 자, 근데 진짜 산란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 파보고 알이 몇 개가 있는지 건강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레온은 알을 낳으면요 알의 개수가 20개에서 30개인데 보통 30개 가까이 낳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카멜레온 알들을 누울 자리니까 우선 이렇게 두고요. 자, 이 친구들도 숨구멍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알이 있어요. 좀 더 두툼하게 해가지고 알을 촘촘하게 해서 인큐베이터가 있잖아요. 그 인큐베이터에 옮길 겁니다. 자, 좋아요. 자, 알을 천천히 파야 됩니다. 천천히. 야, 암컷이 파나서, 오, 여기 알 나왔다. 와, 여러분, 알이 나왔어요. 짜잔. 자, 우선은 하나가 나왔는데 살짝 만져보아서 살짝 눌러볼게요. 오, 단단하다. 단단해, 단단해. 야, 건강하다는 의미죠? 자, 물이 너무 많네. 자, 우선은 이렇게 해두고 제가 꺼낸 그대로 뒀다가 좀 알에 있는 그 수분이 좀 마르면 그때 숨구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손으로 하니까 자꾸 손톱에 때가 끼네요. 자, 우선은 야, 이렇게 알을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계속 나와. 우와, 우와, 안에 알 되게 이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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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제가 사실 카멜레온 산란받은 건 처음이거든요. 자, 알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많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좋네요. 기분이 좋아요. 자, 이야, 이야, 너무 신기하다. 자연에서도 거북이나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땅을 파서 알을 낳잖아요. 카멜레온도 똑같이 알을 낳네요. 자, 이 친구들은 부화하려면 거의 반년이 걸린대요. 관리하는 것도 장난 아닐 텐데 나중에 꼭 부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우리 카멜레온 새끼들 꼭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짱 많아. 자, 좀 다칠까봐 좀 겁이 나요. 오케이, 지금 중간 점검입니다. 자, 알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조명 하나도 안 쬐고 이게 실질적인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컷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어서 알이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 자, 그래도 하나하나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 또 산란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알을 더 찾아보니까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수량을 보니까 3, 6, 9, 12, 15, 오, 딱 20개네요. 자, 이 친구들을 제가 진짜 꼭 한번 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탁한 느낌이 있는데 어쨌거나 너무 수고해준 친구, 제가 진짜 맛있는 거 몸보신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다잉. 자, 그리고 아이고, 지저분하게 탈피를 하네요. 어쨌거나 너도 수고 많았고. 자, 펜서 카멜레온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같은 종류지만 굉장히 많은 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색깔 굉장히 다양하죠. 이쁜 친구들이고요. 카멜레온은 집에서 관상용으로 한두 마리씩 키우는데 냄새가 하나도 나지도 않고 키우기 쉬운 종류 중 하나예요. 자, 여기 두라미를 영양제를 듬뿍 묻혔어요. 자, 오, 먹는다 먹는다. 어허, 자, 좋아요. 잘 먹죠? 자, 이런 식으로 핀셋 피딩도 가능합니다. 어이구, 잘 먹는다. 산란해서 그런지 배고픈가 봐요. 잘 먹죠? 아이고, 아이고, 고고고고.
좋아요. 어이구, 목이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가깝나? 아, 너무 가까워요. 자,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카멜레온 베이비들 잘 나올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